이곳은 비욘드 리조트 가오라게 미니마트 겸 수번호 샵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니까 다양한 음료 판매합니다. 맥주, 또 소프트드링크, 생수 판매하고요. 포테이토 칩등 과자류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선글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가방, 모자, 뭐 기타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합니다. 자, 안에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아침 10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입니다. 자, 들어가면 우측에 카운터가 있죠? 네, 우측에 카운터 있고요. 라이터도 판매하고요. 네. 담배도 판매하네요. 호랑이 타이거 밤이라고 불려지는 호랑이 연구도 판매합니다. 자, 야돔, 야몽, 그리고 태국 라면, 위스키가 있습니다. 자, 홍통, 그리고 바디 오일. 밑에 보면은 다양한 비누도 판매하고요. 자, 여기는 음료입니다. 자, 맥주를 판매하는데, 맥주가 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맥주 가격이 세븐일레븐과 비교하면 거의 150% 수준입니다. 한배 반. 그래서 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캔콜라가 35바시인데, 이게 세븐일레븐 가면 이게 15바시거든요. 두배 가격이죠. 여기 소다 음료도 세븐일레븐에서는 대략 12바 정도인데 지금 30바시입니다. 두배 가격입니다. 두 배.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게트레이도 보통 26바, 25바시인데 50바 뜨네요. 이것도 그렇고요. 거의 두배 가격입니다. 자, 우측에는 과자가 있습니다. 포테이토 칩 있죠? 스프링클이 있고요. 자, 한국 과자도 있습니다. 해태 한국 과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 과자, 외국에서 수입한 초콜릿 과자들이 있고요. 이것도 외국에서 수입한 과자들이죠. 자, 킷캣 있고요. M&M도 있고, 카리버도 있고, 땅콩 가격 한번 볼까요? 이거는 25바트. 25바트는 25바시고요. 이건 75바. 땅콩 이런 거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거는 세븐일레븐에 한배반 가격 정도. 자, 그리고 휴대폰 주변 기기들을 판매합니다. 파워뱅크도 판매하고요. 가위, 뭐 건전지, 머리빗 등등을 판매합니다. 자, 이거는 수영복인 것 같습니다. 수영복도 판매하고요. 수영복 판매합니다. 자, 이쪽에는 기념품들 판매합니다. 태국 수공예품. 좀 약간 뭐 추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태국 수공예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또 판매합니다. 자, 모자 있고요. 티셔츠, 반바지, 또 여성들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자, 코끼리 바지도 있네요. 코끼리 바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짜뚜짝이나 이런 야시장의 가격에 거의 뭐 3배, 4배니까 좀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호텔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저희 선글라스 있고요. 자, 기타, 뭐, 태국 관련된 우표도 있고, 태국 전통 수공예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생수입니다. 생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매그넘이 있죠? 매그넘. 그리고 되게 유명 브랜드 아이스크림과 콘이 있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자, 가격은 매그넘 아몬드가 75바시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죠. 매그넘 클래식도 75바. 리조트 내 미니마트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담배도 팔고 뭐 라이터도 팔고 다양한 음료, 과자, 기념품, 옷 등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맥주 사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맥주 가격이 거의 두 배입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